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학년도 마이티 첫 웨미나 원조의 덫에 관한 북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구체적인 예시들을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원조에 관한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며 같이 이해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모두가 당연히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적 원조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저자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 산업 분야를 되살리며 번영을 이뤄냈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빈곤국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정부들이 반기업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지원금을 산업이 아닌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관을 지원하는 데 쓰이며 기득권들은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조체제의 경우에는 주요 지지자들로는 제프리 삭스의 대표적인 저작인 빈곤의 종말, 그리고 게이츠 멜린다 재단을 운영하는 빌 게이츠의 경우에는 빈곤국들에게 필요한 과학기술과 부는 모두 부유국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에서는 대표적으로 윌리엄 위스터리의 더 와이먼스 버든이나 다른 유명한 저작이기도 한 덤비사 모유의 죽은 원조 같은 경우에는 현 원조 체제가 빈곤국들의 번영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렇게 공적 원조가 옳은가에 관한 담론은 꽤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며 사실 마이티에서도 작년 내부 세미나 때 조별 토의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원조의 덫의 저자는 지난 활동들의 실패작이라는 담비사 모유의 말도 맞지만 이러한 실패들을 피할 방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바로 마셜 플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 번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고대에서는 세계적으로 자급자족하는 농업의 형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빈곤의 형태였습니다. 첫 집단 번영 제국이었던 로마의 번영과 몰락 이후 전제군주와 봉건제가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경제 체제를 띄었기 때문에 집단 번영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혼란 속에서 베네치아에서 가장 먼저 가업에서 새로운 경제 체제가 생겨났습니다. 가족 회사의 형태로 진화했고 투자와 분배 기준이 생겨났으며 이탈리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무렵 훨씬 비옥한 땅을 가진 네덜란드에서 수공업이 번성하면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라는 최초의 주식회사가 세워지며 영국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식 경제체제는 새로운 미국, 뉴욕으로 확산되며 세계적으로 유럽, 미국 경제체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등장 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대결을 일으키며 냉전을 불러왔고 지금까지 부유국들이 어떻게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가에 관한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왜 빈곤국들이 막대한 구호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유 경제 체제를 택하지 못하는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식 사회주의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자유 경제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에 구호금을 줄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두 체제 간의 경쟁에서 외교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그 당시 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 내에는 중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돈을 버는 일보다는 가난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훨씬 더 고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유경제 국가들에서조차 주요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일부 인정했으며, 마지막으로 빈곤국의 사회주의는 원조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결하기에 하나의 정부에 하나의 예산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기 한 구조적인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빈곤국들이 결국 반자유경제 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국가사회주의입니다. 식민지의 독립 이후 신생국들의 새로운 정부들은 자국 영토에서 당연히 외국인보다는 자국민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 기업들을 국영기업의 형태로 전환하며 고용이나 채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보다는 자국민을 위주로 채용하려 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들이 찾아낸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외국인, 부유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난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러한 식민 국가들이 식민지라는 큰 틀을 벗어버리면서 아프리카 신생국들이 독립 당시 그 안에 들어있던 자유 경제 체제라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마저 집어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자는 과학 기술의 동경에 대한 세 가지 오류를 짚고 넘어갑니다. 당시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쏘아올릴 정도로 산업이 중앙정부 체제를 통해 가속화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가정은 과학이 곧 번영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과학혁명이 일어난 뒤 과학을 산업에 적용시켜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에 대한 공업의 오류였고, 세 번째는 국가 주도의 중앙계획 방식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첫째, 산업혁명은 자유경제체제의 산물이지 이를 가속화한 도구가 아니었고, 둘째, 역사상 모든 인간 사회는 농업사회였으며, 번영을 촉진시킨 것은 공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산업구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국가주도가 아니라 기업이 자신이 현재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개발 과정에서 존재하는 기술들을 찾아내고 개발시키고 이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갖는 과정에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빈곤국 정부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마음만 먹는다면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정책들을 바꾸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부족 체제와 지리적 조건의 문제입니다. 부족은 흔히 언어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열악한 자연환경 탓에 대륙 전체가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국이 되지 못한 채 수많은 작은 부족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역사적으로도 지리적 조건은 어떤 제국의 번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지리적 조건 같은 경우에는 농토, 그리고 광물, 그리고 수로 역시 모두 미달된 극한의 초원지대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족 체제 위주의 생존 방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족장들의 권력이 더 공고히 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부족 체제를 넘어서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의 고용 방식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부족을 고용하게 되며 부양할 부족원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많은 돈을 빼돌려서 이러한 식의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해결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야만 자신들이 더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흔히 말하는 상인 중산층 계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족체제로 하는 기반으로 하는 부정부패가 국가 사회주의에 만났을 때그 폐해가 더욱더 커졌으며,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약한 유산계급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가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짐바브웨 등의 비록 약간 발전된 국가에서조차도 행해지고 있는 전제 군주제 역시 큰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계속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원조 실패에 대해서 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이 변명하곤 합니다. 첫째, 교육, 보건, 수도, 항구도로 등의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유국에서는 인프라 마련이 먼저가 아닌 자유경제체제를 통한 산업 발전이 먼저였고, 이를 거둔 세금을 통해서 인프라를 개발했다는 것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부패를 인정하나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는 결코 우리 세계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은 근본적인 철폐가 아닌 산업의 발전인 해답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전까지는 정부의 부정부패가 계속될 것이므로 여전히 이 비정부 기관들이 원조 활동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피난민 구호와 같은 활동은 큰 도움을 주는 것을 인정하지만 전혀 실질적으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 예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이었던 몇 가지 안 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 우리가 같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 방글라데시의 무담보 소액 대출 프로젝트인데요. 유누스는 아예 그라민 은행이라는 독자적 은행을 설립하고
유엔 사절단이 원래 원칙을 깨고 투자를 할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막대한 자본이었던 세계은행의 일방적인 자금 지원을 거절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세계은행 담당자들의 현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저자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마셜 플랜은 원래 무엇일까요? 혹시 마셜 플랜에 관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유럽의 마셜 플랜은 역사상 가장 큰 친자유경제 원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조 마셜 플랜은 첫째, 산업 복구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대출받아 유럽 정부에 전달했으며, 각 정부는 민간 사업체들의 대금을 공공 인프라 재건에 활용했습니다. 기업 환경 평가라는 기준에 맞춰 정책 개혁을 단행했으며, 마지막으로 유럽의 지역 본부가 미국의 중앙 본부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셜 플랜은 구호 활동이나 어떤 정부 인프라 건설이 아닌 민간 부분의 육성을 최초로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습니다. 마셜 플랜으로부터 원조를 받으려면 유럽의 각각의 국가들은 민간 기업들이 대출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친기업 정책을 수립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현재의 원조 체제에서는 정부의 NGO나 정부나 NGO 프로젝트가 소프트웨어에 속하지만 이는 대출금과 같은 민간 지원 방식과 달리 전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현 원조 체제의 소프트웨어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의약품이 되든 시료가 되든 석유 탐사가 되든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저자는 지금 핵심을 지적합니다. 2005년에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고든 브라운은 아프리카를 위한 새로운 마셜 플랜을 제시하게 됩니다. 공통점인 신속성은 유지하면서도 대출의 방식은 바꿨습니다. 경제 발전이 아닌 구호 활동을 장려하고 정부를 주도적인 위치에 올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아까 잘못된 소프트웨어는 내버려둔 채 하드웨어만 바꾸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먼저,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관 또는 막대한 기금을 갖고 있는 세계은행이 아닌 원조금으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직 산업활동에만 지원되는 막대한 예금을 가진 새로운 하나의 기관이 필요하며 잠시 ECA라고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ECA가 풀어야 할 과제는 민간 부분 사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바꾸는 것 외에도 어떻게 하면 빈공공백에서 수많은 사업 대출권을 이끌어내어 기반이 되는 경제 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까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알람 블랙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영세 농민이나 지자체에 집중하는 경우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산업 분야를 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산업 분야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빈곤 국가 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경쟁을 유도하여 수많은 사업 대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가 주장한 마셜 플랜 역시도 일부의 한계를 갖고 있고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셜 플랜 당시 각국 대표단들이 경제 체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아프리카의 지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셜 플랜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아프리카 경제 체제에 대해서 서구적 시각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유럽과의 상황이 달리 아프리카의 경우 후원자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는 중국이 아직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한 15년 전쯤의 책이지만,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더불어 강대국으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1대1 로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육상으로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해상으로는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하자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장기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장기 발전 계획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로서 아프리카의 중국이라는 변수, 중국의 자금과 중국의 지자체들이라는 변수가 들어오면은 기존의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 제시했던 이러한 마셜 플랜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2017년에는 EU가 유럽연합이 아프리카판 마셜 플랜에 56조 원을 약속하며 난민에 관한 긴급 이주 계획도 세웠으나 아직 세부적인 시행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빈곤국들의 기득권자들이 지원금을 그들의 부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여 사업 육성을 저해하는 개발의 덫에 걸려 있음을 지적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후원금을 통해 한 나라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동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바라보았던 구호활동이나 이런 공적 원조에 관한 문제를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이러한 구조나 역사에 관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적 원조에 관해서 다양하게 찬반이나 여러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역사적 흐름이나 경제적 구조를 알고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